아, 저 거의 교회 있는 거 나오면 안 돼. 저도 저런 거 한번 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자기가 터널바이벌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막아야겠다. 과연. Hi, how you doing, guys? Max Mikokas. Happy to be here. 안녕하세요. 5라운드 페라리를 진행하게 김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가수는 우도 가유입니다. 잠시만요. 네. 3초, 2초 던집니다. 연패 끝. When Snake shoots the ball, a lot of guys get back on defense. They don't go rebound. They know it's good. I mean, that's a bad idea. That's a bad idea. You stay out of the way. 이것도 이것도 이거 마지막. 이거는 뭘 넣어? 이거 보면 제가 잡잖아요. 어,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됐고. 네, 맞지. 그래서 제가 이거 던져야겠다. 잘 던졌어. 4초, 2초. 1-point game, tough shot. Tough shot. 승부사야, 승부사. 어, 확실히 그런 거는 이 커요. 심장이 커가지고. 오히려 저는 슛 쏠 때 수비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없을 때 못 넣으면 그 약간 리스크가 크거든요. 맥스는 우리가 이렇게 각자 뛰어내고 있더라, 기저귀. 벤치에서. 스네이크. We trust you, we trust you. 신뢰해, 신뢰. 이문재. 이게 몸이 크다 보니까 날개가 작아져. 날개가 별로 많이 안 나와. 트레이너 씨도 wings. 박홍진 봐. 야, 하려면 저렇게 시원하게 해야지. They put the water in his shirt. 저는 진짜 이렇게 뿌릴 줄 몰랐어요. 이기고 자는 마음을 크게 맞춰. 나 그 참 말 잘해. 조리. 나 그냥 저기 머리가 살짝 비어 있는데 저거 잘해. 아, 지금 머리 비어 있는 거 나오면 안 돼. 그래, 또 숨 많잖아. 로즈니즈. 진짜 또 냄새. 나도 저번에 한번 물 맞아가지고. 아, 맞아요. 감독님은 머리에서 점수 많으신 편 아니에요? 아, 점수 좀 많아요. 근데 그때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진짜도 안 나. 샴푸 하나 사줘. 근데 써도 안 돼요. 왜? 탈모 샴푸 써도 전 계속 진행되죠. 관리 잘해.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 흔드는 거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아, 정말. 왜 그래? 여기 여기 me too, me too. 끊어오지 못하니까 그렇군요. 아, 손대시도 맥스웰. 자, 자신의 세리 공을 뺏어냈어요. 네. 그리고 직접 득점까지 만듭니다. 맥스웰 선수가 이렇게 아, 손기를 안 차려요. 어, 다시 빼줬어요, 다시 빼줬어요. 네. 아, 분위기가 좀 막 끌어오고 있어요. 맥스웰이 스틸로 수비로 분위기 끌어올립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빠른 공격이 필요합니다. 맥스웰 지웰 선수가 공을 완전히 떨쳐놓으면서 호쾌한 덩크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오토. 어, 맥스 블록. 어, 그렇기 때문에 블록. 다시 1위로 올라갔잖아. 단독 1위잖아요 지금. 벨란겔 안쪽 끼지면서 올라갑니다. 저 팀에 팔 짧은 선수들이 운동 많은데 유일하게 팔이 진짜 길어요. 너무 길어.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오. 약간 의미가 뭐 Good things happen. 참가를 맥스가 참가를 많이 해. 좋은 거야. 맥스 이렇게 지금 너무 잘해버리면 내년에 인기 많은데. 오, 저, 오, 이렇게 왼손 있잖아. 수비할 때 왼손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상대가, 상대가 손이 여기까지 못, 설마 하면 이렇게 와있어. 그쵸. 까드들이 뭐 이렇게 치고 있다 보면은 요 정도 드리블만 쳐도 이게 손이 안 와야 되거든. 맥스는 팔이 긴다 보니까 이미 볼 그 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와있어가지고. 저도 훈련 때 좀 당하고 많이 했죠.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Young legs, young legs. Young legs. 나 그냥 다음 생. 너무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Fun playing like that. Physical. 아로. 오 늘어나 무사하게 어깨에서 하나 반전 하나 더 빼는 것 같아. 이거 DB 경기 아니야? 아쉬워. 마지막 했었어요. 나왔어. 시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시간을 좋다. 끝. 강혁 감독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 저 앞으로의 강혁 감독의 감독 생활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신 승리. 자 오늘 아 벌써 18득점에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플렉션 차바 위에 스틸. 김막현이 비어 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득점. 또 한 번 뜹니다. 다섯 명이 뛰고 있는 SK 그리고 마무리는 차대원의 블락샷. 자 그리고 벨란겔이 뛰어갑니다. 벨란겔 득점. 자 강혁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첫 번째 경기 휴식 이후의 첫 번째 경기 기분 좋게 승리를 합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휴식기 동안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렸습니다. 강혁 감독 대행이 강혁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 솔직히 좀 긴장 많이 되셨어요. 아니야 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했고 똑같았어. 대회 때나 준비했던 것도 똑같이 하고 그건 맞아. 또 이게 정식 감독하고 쳤었는데 뭐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애들 행복하게 하더라.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난 너무 고마웠지. 뭐 대현이도 이때 막 부르고 못해도 브로킹도 해주고 리바운드를 주고. I think it was perfect timing. Him getting a head coaching job and then us having the break, then the game, and then ended up winning the game. His first game as official head coach. Perfect timing. 내가 한 것보다 뭐 선수들이 보니까 잘 몸 관리했고 그래서 잘 나갔고. 이날도 보면 팬이 그래도 대구 팬들이 꽤 많이 왔어요. 맥스에게도 좋은 게 뭐냐면 맥스 코트에 안 뛰더라도 벤치에서의 그 에너지가 막 흔들어가지고 더 좋아하니까 그게 팀 전체적으로 잘 그거예요. 야투율은 좋지가 않았는데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공격 기회를 따내고 있는 SK입니다. 안영준. 자 디플렉션 차바 위에 스틸. 김막현이 비어 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득점. 자 온넘버 상황을 차바이가 패스키를 정확히 잡아주면서 이 득점은 차바이가 넣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격차. 사주면. 아 이거. 넉점. 넉점. 꿀득점. 허니 포인트. 이거 김다현 선수가 잘못했는데 차바이가 살려준 거 아니야? 맞지. 백코트도 안 했어. 자칫 여기서 3점 먹혔으면 바로 벤치인 거 아니야? 와 이거 앤드류가
SM이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같아요. 그거 blocking the dunk is crazy. That's very, very good. 근데 이때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물어봤잖아요. 자기 털어가는 걸 너무 많이 한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막아야겠다. 이건 내가 막아야겠다 그래서 부디 떴다고 하면서 우리 누군가 나가섰던 니콜슨 맥스 또 나 도원 도원이도 컬러 슛을 잘 던져 슛 진짜 좋아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슛 진짜 좋아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과연 진심으로 준다, 진심. 아, 진심이죠. 와. 감독님은 딱 근데 뭐랄까 좀 이 좀 팀 분위기도 좋고 잘 상대 팀을 좀 이기는 경기가 많은 게 팀마다 알맞게 딱 선수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잘 짜주시니까 선수들이 딱 그것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잘 하다 보니 이제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고 좀 더 자신감도 다들 생기고. 여기가 아, 그러니까 다 진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선수들이 힘들 때 서로들이 뭉쳐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저보다 선수들이 자체가 해주는 건데 그냥 분위기에 이 팀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지더라도 또 누가 하나 빠지더라도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끝까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해지지 않았나 그게 좀 따뜻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I think that whether it starts from the top, head coach and everybody else involved, he asks us to do basketball things, but his coaching style and the way he's affected us has us, you know, doing things that we do on the bench and just being a brotherhood here. I think it starts from the top with head coach and we're just like reenacting what he wants us to do and it's deeper than basketball here. 저는 한 세 명 정도 어제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바이 형, 지훈이 형, 승민이 봉진 이렇게 네 명의 그 포워드 라인이 참 상대 외곽도 수비하고 리바운드도 좀 잘 버텨주다 보니 5라운드 그 네 명 정도 그리고 대현이 형은 뭐 항상 원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낙현이 생일이랑 좀 비슷해요 저는 차바에서도 몸이 좀 좋지 않은데 또 해주고 리바운드나 이 수비 쪽의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봉진 And it's not about stats, but his attitude, the way he approaches the game, whatever coach asks him to do, this much or this much, defense on imports, or taking open shots, like, he's always available and ready to play, and small things like that help us be a winning team. SK전 때, SK 이제 도착해가지고 락커룸 가고 있었는데 어떤 팬분이 뭐 승민이 팬분이 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팀 몇 개를 그래가지고 그걸 받자마자 선수 몇몇이 있고 그래 그걸 입고 또 랑겔님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앤드류도 했어요 앤드류는 이제 기자회견 가가지고 근데 이거 입고 그 표정이 여섯 개가 있었나 근데 요거 무슨 표정이고 요거 어때 표정으로 얘기하고 랑겔이는 지금도 입고 다녀요 갑자기 갔더니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러지 말라고 빨리 벗으라고 입어주니까 또 고맙고 얼마나 입어라. I think that the coaching and the teammates made it easier. I can't take responsibility for any of it because coach had to adjust his game plan and my teammates had to adjust their playing style. So we learned how to compensate and make up for Andrew's production as we all chipped in. And defensively, we all had to help because I'm playing a longer period of time. So I think we just did a great team effort in following coach's directions. We changed our game plan because it's different from me and Drew playing. So it was a team effort. Finish strong. Every day, work hard. Next game is just as important as the last one. No excuses for what happens tomorrow. You know, just work hard. Finish the season strong. We all deserve to get more wins. We've been working very hard as a team. So just finish strong. 홈 경기가 생경기밖에 없지만 원정에도 팬 여러분들 많이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6라운드 남은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이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어린 선수도 잘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보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모비스 경기를 한 번도 못 이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경기에서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모비스 한번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구단 승리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또 더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상경기한 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are the main piece of the puzzle of what's supporting us and allowing us to thrive as far as wanting to do well for you guys. So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throughout the whole entire season. And it's great to have it towards the end as well. 8경기 딱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경기력으로 아마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페가수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Pegasus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세요? 한 번 더. 지금 오랜만이라. Pegasus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